재미도 센스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캐릭터 갖다 놓고 야동 한 장면 만들었어. 이게 재밌어? 기영이가 완화나 초봉짜리 인정하게 생겼다고 씨발. 이 컨텐츠 내가 접수한다. 이 망해버린 컨텐츠 네가 와서 살릴 수 있길 바란다. 지금은 정말 빛나는 인재들이 필요할 때. 자, 그럼 박규명 작가의 작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이 새끼가 뭐?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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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이 캐쩔을 준비하기 시작한 몇 주 이후 클로즈 베타와 런칭 준비를 하나 오늘까지 평일 저녁에 가족이 깨어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제 본격적인 정식 오픈 그날 당일 오늘 바람소리와 스산한 빗소리 사무실에 창밖을 때린다. 폭풍전야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비웃던 니 캐쩔 지금도 비웃는 이들에게 반박글을 달지 않는다. 니들이 허접한지 우리가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뭐지? 뭐야? 야,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사자 울음소리 뭐라 쳐야 나오냐? 이거 편집자가 알아서 해줄 거야. 아냐 아냐 형은 사자 울음소리보단 말이라고 말. 시리즈로 해줄 거야. 오늘의 특별 심사위원. 자, 일단 너는 피곤하면 들어가도 좋아. 왠지 알아? 내 기억상 페이지가 22개, 한 페이지당 20개씩이니까 435개의 글을 봐야 해. 무슨? 제가 생각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니캐쩔 메이저 인기글 위주로 보는 거지. 내일은 니캐쩔 마이너편,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승 상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캐쩔 심사위원으로 맡은 말을 파이팅 넘치는 뭐 가고 대충 보겠습니다. 시영년.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캐쩔 기념 비키니 화장. 비키니 버전. 어제 방송보다 잠깐 그린 거예요. 뭘 봤어? 뭔 방송을 본 거야? 씨. 구속 플레이 화장. 오우야, 이거 벌써 누르기 존나 싫어요. 아 씨발. 와 씨발 더러워. 이게 씨발 124였어? 이게 뭐라고? 이게 뭐야? 무슨 뭐 패러디야 이거? 잘 그리는데 이게 124야? 씨발 댓글 짧아. 니캐쩔 3종 세트. 같은데 잘 그렸네. 이거 계속 나오네. 오빠 미안, 근데 니캐쩔 김원씨. 존나 웃기네. 아 씨발 이 새끼 지금. 바나나가 3개. 안녕하세요.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에이. 괜찮은 것들은 제가 즐겨찾기 추가를 좀 해놓을게요. 어, 이거 괜찮네. 아까 그 새끼 여기는 안 달았어, 씨발. 똑같은 거에다만 다 나와봐. 고양이 니캐쩔 선 넘음. 어? 여기 또 왔네, 씨발. 더러운 자리만 올리네, 이 새끼. 왠지 막고님이 내쳤을 것 같은 그런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니캐쩔. 저 스트리머 오세요. 어? 그래? 오! 스트리머라서 선을 넘지 않았군. 우와. 아주 훌륭해요. 이 새끼 또 왔어, 씨발! 열릴라, 니캐쩔. 이건 네 작품이야. 아주 훌륭하네요. 형 패치 댓글이 더. 그 패치도 모르네, 씨. 아, 씨. 괜찮다, 그랬다. 이것도 괜찮다. 나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것도 마음에 든다. 이거 괜찮네. 뭐야, 우와. 존나 잘 그렸어. 개 잘 그렸어. 우와! 와, 미쳤다. 이거는 내가 근육, 내가 나도 근육 좋아하는 입장에서 잘 그리는데, 그냥? 와, 이게 쩐다, 근데. 오.
마늘마늘 은별이야. 뭐야? 나 더러워. 아, 씨발 내 젖꼭지가 왜 원어구야. 일러스트레이터래. 3년째 일러스트레이터가 씨발. 너 씨발 3년 동안 뭘 그린 거야 씨발. 오늘은 내 오리지널 캐릭터 대축군과 완화나를 융합시키는 실험을 해봅시다. 융합전! 내다버린 3년. 내다버린 3년. 바나나 한 송이. 와 아이디어 짠다 근데. 콩나물 수박. 아 그렇네. 아 이거 묘하게 인상 괜찮네. 콘도 바나나. 진짜 못해. 우와! 잘 그렸다. 니코쩔 메이드. 아씨. 오, 잘 그렸다. 우와, 우와, 이거 대박이다. 오, 야, 이거 치아 엄청 들어간다. 이거 원어가 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 니 얼굴쩔. 우와! 대박이다. 나한테 모든 힘을 쏟은 나머지, 나머지를 존나한테 우와! 오, 이거 현실 건조 개쩌네요. 감사합니다. 어? 우와, 214개야! 우와! 와 진짜 정성스럽게 좋았다. 와 더럽게 그랬다. 아 이게 뭐지? TS물 왔죠 이. 그러니까 얘들아 TS를 할 거면은 머리카락 좀 그려줘 씨바. 그래. 훨씬 낫잖아 씨. 야 여기다가 그림자 기사에 만화를 이렇게 써도 웃겼겠다 씨바. 42개를 받았어요. 우와 마인크래프트. 아 마크로 만든 거야? 어 인트로. 유튜브. 와 귀여워. 아 진짜. 진실된 팬 마음을 담아 갈겨왔습니다. 안티팬이냐 씨발. 이 정도면은 호주 어디 있는 거야 씨발. 3초 그림? 야! 그리지 마 씨발. 나의 작은 메이드 왓챙가 62개. 우와 잘 그렸다. 진짜 뭐야 나 머리털이 없어. 그니까 씨발 머리털이야 그래. 마법소녀 와나나. 오. 아 귀여워. 아 드디어 와 정상적인 거 찾기 존나 힘들다. 아름다움을 싣고 가는 은별기차님. 야나툰. 오 190개예요? 진짜 야나툰인데 바나툰인데? 아 엄청 많이 올라왔네. 개성있게 다들 엮였구만. 얼마나 더 엮여온 게 남을까? 뭐야? 가짜였어 진짜. 아 씨! 아 씨발!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말라고. 뿌이 어이구 95개 약 100개에 가까워요. 우와! 이거 원어 가디건으로 만든 거 센스 쩐다. 팬티 검사.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 언어가? 마키마코라 또 말랐네. 야매요! 가짜 코마나 74개. 나 와나나 기술의 힘을 빌려 코마저 완벽해진 남자.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저긴 남친 지나간다. 집단 폭행의 현장이래. 옛날에 나였으면 못 본 척 했겠지만 지금이 완벽한 나는 다르지. 본때를 보여주지. 학생들 교환되지 못해? 제가 대생이야. 그저 와나나. 우와! 어, 존나 잘 그렸다. 개 잘 그렸다. 이거는 와 무슨 사진 같다 약간. 내가 말했더니 씨발. 자연스러워서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 내가 말하고 그대로 해줬네 씨발. 와 백사기야. 와. 아 이 정도면은 뭐야 씨발. 이 새끼 씨발. 대충 와츄브 흥하라는 내용. 뭐야? 와. 팬티 입혔어. 와나나 유튜브. 와. 타피오카 챌린지? 쭈 뭔데 씨발? 노브라볼 노브라볼 전이라고 씨발? 보고 올게요.
존나 더러워 씨발. 바나나 주지. 이거 무조건 나와줘. 이거 무조건. 어우 얘 잘 그렸다. 아 이거 얼마나 순수하고 귀여워. 모해화. 우와! 아 나는 왜? 오케이 이거 잘 그렸어 인정할게요. 바나나 남친짤.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진짜 개 X같다 진짜. 아 이렇게 X같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야. 뭔가를 만드는데 미안해 영상. 우와! 존나 잘 그렸다. 우와. 우와 잘했다. 어쨌든 와 잘 그렸다. 왜는 바나나. 이거 씨발 프리메이슨이잖아. 어? 뭔가 묘하게 느낌 있네. 어 내 스타일이야 뭔가. 바나나의 의인아. 와 아 역시. 이거 다 내 눈코입 딴 거겠지? 오케이 바나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서큘버스에게 먹히. 와 이거 트레싱이에요 아니에요? 저작권 창작 캐릭터라고? 우와. 우와. 나는 그림은 못 그리지만 시나리오랑 합성은 다르지. 내가 이거 빡쳐가지고 제공지 했었어. 지훈 알바생만 두 명이다 했더니 에. 누가 댓글 달은 거야. 내가 너무 감탄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올리라고 했거든. 와 천재다. 개천재지. 존나 천재다. 와 이번 다음 것도 높아 72개. 와 나는 왜 이렇게 만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됐어? 야, 이거 강력한 무슨 보덕이다. 와, 씨발. 세 컷으로 다 했어. 기강적이야. 와, 잘 좋아. 와! 잘 그렸네. 아, 근데 왜 내가 퉁퉁이야? 근데 원어 비실인 건 진짜 잘 어울려.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니 코쩔 76개 높아요. 니는 왜 나! 내 목표는 대마왕의 싸움이었어! 대마왕 기어벨을 밀쳐가 잡혀있는 공주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공주랑 결혼하는 거지! 맞잖아 소드가. 공주를 판별해 내기 위해선 하나의 보조라는 뜻의 주문을 외워야 했댔어. 그러면 마왕의 저주로 머슴이 편에 있던 공주님이 풀려나! Here we go! 소드 왜 들고 있는데? 그니까 씨 코로나 할 거면 씨 아 뭐하노? 끝까지 죽었네 이거 씨 잘했다. 어이 또 강력한 우승 후보작이에요. 후방주의 묵직한 와나나 온에어. 스스님들 하이라는 뜻. 저는 박돈이라고 해요. 수많은 웹툰 작가 지망생 중 한 명이죠. 어 맞네 이분 트박스 작가님이네. 이 밑으로 후방 주의해주세요. 이런 씨발 트박스 다 부셔버리겠어. 샌드박스 법적 공방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궁극의 가짜 코. 물간 뒤집었음 와나나. 오야 와 원우야? 어 씨발 와 난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상을 줄 거야. 개드프트 스킨이야. 대박이다. 이거 내가 돈 주고 살게요. 어. 마법소녀 왓짱. 우와! 와, 다들 실력자야. 사이버펑크 바나나. 우와! 와, 근데 개잘 그렸다, 이거. 와, 이것도 센스 있다. 우와, 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구나. 아, 센스 있다. 우와! 와, 이거 개간지난다. 와, 이걸로 굿즈는 되겠는데? 아! 이것도 내가 올리라고 했어. 와, 씨발, 이거 이거까지 미리 내놨네. 이건 제 만화 첫사랑편을 보면 된다. 49화 가짜코와 사내들. 그거 찢어지겠어 씨발. 어 마음에 드네. 비엘로가 그리는 니켓절. 우와. 예 와, 실제 비엘 웹툰 작가고요. 이거를 그리고 나한테 죄송하다고 카톡이 왔어 씨발. 와은대전. 엉덩이를 왜 까고 있냐. 뭐너 씨발. 니켓절 참가하고자 밤새워 그려봤습니다. 와! 와, 미쳤다. 와, 이거는 받아가지고 액자로 좀. 와, 씨. 이건 안 걸고 싶어. 어, 니 사람 진짜 잘 그린다. 늦겠죠? 후회하는 와네너.
어째서 깨닫지 못하지? 그런 어줍잖은 네 개쩔로는 이 완화 내게 생채기 하나 못 낸다는 것을 씌워보자. 페이핀아! 오, 머리 안 벗긴 데서 일단 1점 가산, 가산점 붙습니다. 오, 잘 그린다. 이것도 추천. 나왔다. 쇼미더머니에서 나플라가 있었으면은 니켓절엔 미라주가 있습니다. 이제 3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박규명 작가의 작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뭐야? 와, 존나 내밀었다. 와, 미쳤? 와, 와 씨.